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우승했던 그 네, 가슴 벅찬 그 순간이 아닐까요? 또 연장전이었고 연장을 네 홀이나 플레이를 해서 얻은 우승이었기 때문에 더 값졌던 것 같고요. 또 오랜만에 우승을 했어요. 5년 만이었죠. 그래서 더더욱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쉬웠던 순간이라고 하면 올 초에 있었던 부상인 것 같아요. 대회를 많이 참여를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, 더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빨리 뛰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또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일단 부상을 입고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때 참 너무 아쉽고 좀 속상하고 대회 출전도 많이 못했던 그런 네, 좀 속상함이 있네요. 네. 저한테는 시합이 3개나 더 남았어요.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이벤트 대회도 앞으로 또 남아있고 또 중국에서 열릴 현대차이나 또 내년 시즌 첫 대회죠. 개막전도 나갈 예정이어서 아직 끝이 아니어서 여기서 긴장을 풀 수 없는 것 같아요. 전지훈련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항상 가던 그곳으로 호주 골드코스트로 갈 예정이고요. 그곳에서도 뭐 자그마한 대회가 있는데 또 심심하면 대회도 좀 출전해서 시합감을 좀 유지할 예정이고요. 항상 지난 5년간 같이 일해왔던 코치를 보기 위해서는 네, 골드코스트가 저하고는 훈련 장소로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아마 그쪽을 찾을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누구나 그렇듯이 그렇게 참 업앤다운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올해는 네, 우승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저한테는 정말 기쁜 해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뿐만 아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은 한 해를 보내셨길 바라겠고요. 좀 있으면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남은 한 해 더 좋은 추억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안신의 프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KLPGA 골프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